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It's Showtime 쇼쌤이에요. 오늘은 제가 얼굴이 많이 다르죠? 순식키 코스메틱이라고 순식키 해외에서 화장품을 내었는데 그거를 한번 같이 써보려고 생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랄 색상을 써서 메이크업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립까지 이거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아주 기본적인 메이크업 베이스랑 베이크림이랑 눈썹만 그리고 왔거든요. 섀도우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블러셔인데 아이섀도우에도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 겸용해서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베이스 컬러로 하얀 부분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미세한 펄이 이따가 들어있어가지고 잘 발리는 것 같아요. 베이스를 이렇게 발라주셨으면 이 코랄 색상 중에서 연한 부분 먼저 바를게요. 이쁜데요? 바르셨으면 이 진한 부분으로 포인트로 살짝만 언더에만 칠해줄게요. 발색이 되게 좋네요. 눈 끝부분에 살짝만 발라줄게요. 발라주셨으면 다시 블러셔로 와가지고 어두운 부분으로 음영을 끝부분에만 살짝 줄게요. 펄이 있어서 생각만큼 엄청 어둡지 않고 약간 하이라이트 애교살 부분에도 써도 될 것 같아요. 애교살 부분에 살짝 해볼게요. 눈화장은 끝났고요. 볼터치를 해볼게요. 볼터치는 진한 부분의 색상이 발색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바르고 진한 부분은 한 번만 터치해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발색력이 엄청 좋아요. 오래 쓰겠는데요? 딱히 블러셔로 끝냈으면 이제 하이라이트를 살짝만 해줄게요. 다시 이걸 꺼내셔서 이 부분으로 콧끝. 요즘 코끝에 진주 넣는 거 유행이잖아요. 이 정도요? 입술 위에. 턱 살짝. 이쪽이 좀 꺼져가지고 이쪽 부분을. 이걸로 쉐딩을 써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색상이 밝아가지고 제 쉐딩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유명한 투쿨 포스쿨? 이거 쓰고요. 일단 쉐딩을 할게요. 만들어주고요. 턱도 깎아줍니다. 턱살도 깎아줍니다. 쉐딩도 완성됐고요. 이제 아이라인을 그리고 마스카라 해볼게요. 아직 순식키에서 아이라이너랑 마스카라가 안 나와가지고 일단 제가 쓰는 걸로 써볼게요. 클리오 쓰고 마스카라는 맥스입니다. 이렇게 다 끝냈으면 마지막 대망의 립이 남았어요. 순식키 코스메틱에는 허쉬 코랄, 허쉬 핑크, 허쉬 퍼플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코랄 메이크업이니까 코랄 컬러를 사용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 예쁘네요. 깔끔하고. 아니, 발색 한번 해볼까요? 이런 컬러예요. 앵두 입술 같은 딱 코랄색. 발라보도록 할게요. 발색이 잘 될 것 같아서 가운데에서 살짝씩 조금만 바르니까 그렇게 진하진 않고 자연스럽게 잘 발색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섞어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색. 핑크를 조금 섞어 쓰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핑크. 가운데는 혹시 섞어 쓰니까 예쁜데요?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처음 써봤는데 되게 발색도 예쁘고 봄 날씨에 딱인 컬러들인 것 같아요. 1차례가 됐어요. 한가지를 빼먹었네요. 마지막으로 파우더 팩트가 있거든요. 이걸로 유분기를 제거해줘야겠어요. 유분기가 많은 쪽만 이렇게 해서 살짝만 뿌려줄게요. 뽀송뽀송해졌어요. 이렇게 하면 완성. 이제 진짜 머리까지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머리까지 다 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출근하러 가볼게요. 이상 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